자, 안녕하십니까. 중학교 1학년 재단님들, 13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3강 이제 3부 하실 차례죠? 13강 3부고요. 이 3부는 이제 4분면에 대한 강의입니다. 4분면. 뭐 어렵지 않고요. 이 면은 이제 평면을 얘기하는데, 하나의 평면을 이제 네 개의 공간으로 나누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평면을 네 개의 평면으로 나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하나의 평면은 어떤 평면일까?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좌표 평면입니다. 좌표 평면. 여기는 X축, Y축. 우리는 이제 함수에서 배운 두 변량 X, Y를 우리가 이제 점으로 생각하고 그 점의 좌표를 이제 순서쌍으로 나타내는 그런 교육 과정을 배웠죠. 그 순서쌍이라는 것은 어디에 표현되는 거냐면 점의 좌표,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이제 주소, 그 순서쌍은 좌표 평면에 나타내어지죠. 그런 좌표 평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름 지어보자 이거죠. 이 좌표 평면에 이제 하나의 면, 두 개의 면, 세 개의 면, 네 개의 면, X축, Y축이 평면을 네 개의 면으로 나눈다 이거죠. 그랬을 때 여기를 이제 제1사분면 이렇게 부르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를 이제 제2사분면, 여기를 제3사분면, 여기를 제4사분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조금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여기를 제1사분면이라고 했을 때 시계 방향이 아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름 지어주십시오. 이쪽에 있는 건 제1사분면, 여기 제2사분면, 여기는 제3사분면, 여기는 제4사분면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또 주의하실 건 뭐냐면, X축, Y축은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X축은 X축이고 Y축은 Y축입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만약 제가 여기 점을 딱 찍으면 이 점은 제1사분면 위에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 점을 딱 찍으면 제2사분면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점 여기 딱 찍으면 제3사분면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점을 딱 여기 찍으면 제4사분면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점을 여기 딱 찍으면 Y축 위에 있답니다. 점을 여기 딱 찍으면 X축 위에 있답니다. 바로 근데 이 원점은 X축 위에 있다고 해도 되고 Y축 위에 있다고 하셔도 됩니다. 저는 지금 좌표 평면을 네 가지 공간으로 나눴을 때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제1사분면,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 그리고 X축 위에 있다, Y축, X축 위에 있다, Y축 위에 있다, 원점은 X축 위에 있기도 한 거고 Y축 위에 있기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자, 1사분면에 있는 점은 자, X좌표와 Y좌표를 봤을 때 둘 다 플러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기를 점을 딱 찍었을 때 여기를 2, 여기를 만약 5라고 하면 자, 2, 5는 둘 다 플러스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1사분면의 공간은 X좌표와 Y좌표가 둘 다 플러스입니다. X좌표와 Y좌표가 둘 다 플러스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제 2사분면도부터 해도 되지만 저는 제 3사분면부터 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를 뭐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5에서 여기 점을 찍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가르치고 싶은 게 뭐냐면 제1사분면은 플러스 플러스라면 X좌표가 플러스, Y좌표가 플러스라면 제3사분면은 X좌표가 마이너스, Y좌표가 마이너스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공간에서 제1사분면과 제2사분면은 X좌표와 Y좌표의 부호가 같은 공간이라는 얘기죠. 제1사분면은 X좌표가 플러스이면 Y좌표도 플러스이고요. 제3사분면은 X좌표가 마이너스면 Y좌표도 마이너스인 공간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2사분면을 보면요. 제가 여기를 마이너스 2, 점을 딱 찍었을 때 여기 마이너스 2, 5 이렇게 순서쌍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X좌표는 마이너스, Y좌표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 제가 여기 점을 찍었다면 여기는 X좌표가 플러스, Y좌표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1사분면과 3사분면은 X좌표와 Y좌표의 부호가 같은 공간이었다면 2사분면과 4사분면은 X좌표와 Y좌표의 부호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달라는 얘기입니다. X좌표와 Y좌표의 부호가 다르다는 것. 자, 2사분면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시피 X좌표가 마이너스고 Y좌표가 플러스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2인 영역,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여기 4사분면은 X좌표가 플러스 2고 마이너스 영역, 1사분면과 3사분면 X좌표, Y좌표 부호가 같은 공간, 2사분면, 4사분면 X좌표, Y좌표 부호가 다른 공간, 요 정도만 얘기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요런 지식을 바탕으로 간단한 문제를 풀 수 있는데요.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느냐면, 제가 만약, 자, 제가, 좋아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기본 교재로 문제를 좀 풀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재가 없는 사람도 상관없으니까요. 자, 한 문제만 풀고, 여러분들이 처음 풀 때 어려워할 수 있는 문제 한 문제만 풀고, 13강 3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 A가 있고요. 점 A라는 이제 위치를 나타내주는 순서쌍이 있습니다. 점 A가 순서쌍은 그냥 정보일 뿐이죠. 점 A가 제4사분면 위에 접이랍니다. 죄송해요. 4사분면이라는 점입니다. 제4사분면 위에 접이랍니다. 위에 점이랍니다. 점일 때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자, B,A, 순서상 B,A는 어느 사분면 위의 점인가? 순서상 마이너스 A,B는 어느 사분면 위의 점인가? 순서상 A, 마이너스 B는 어느 사분면 위의 점인가? 순서상 AB, A-B는 어느 사분면 위의 점인가? 이런 걸 물어봤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둘 필요 없이요. 자, A, B가 여기 있답니다. 뭔지 모르지만 A, B가 여기 있대요. 제4사분면이라는 공간은 여러분들이 이제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A와 B의 부호가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A는 플러스고 B는 마이너스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Y는 플러스고 A는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한글로 적어줄까요? A는 양수고 B는 음수랍니다. A는 양수고 B는 음수랍니다. 이런 설정을 통해서 풀면 됩니다. 자, B가 음수죠. 여기 음수 적어주시고요.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 양수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좀 이따가 찾겠습니다. 음수, 양수. 자,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A는 어떻게 됩니까? 음수 되겠죠. 자, B는 당연히 그대로 음수가 되겠습니다. 자, A는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양수라고 했죠. B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B는 양수 되겠습니다. 자, 괜찮으십니까? 자, AB, A하고 B 부호가 different 하니까 다르니까 우리가 Y는 음수가 되겠네요. 요거 좀 헷갈려 할 수 있는데, 자, A가 양수죠. 양수 빼기 음수입니다. Y는 어떻게 되냐면 양수 더하기 양수로 되겠죠. 그러니까 양수가 되겠네요. 역시 Y는 양수가 됩니다. 이게 만약 어렵다면 양수는 그냥 놔두시고요. 빼기 음수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거나. 그러면 양수 더하기 양수 형태로 가죠. 그러니까 양수가 되겠네요. 자, 이제 찾아봅시다. 자, 이렇게 좌표 평면을 4개 하나 그려드리겠습니다. 자, 음수 양수랍니다. 음수 양수라면 야이 아니면 야이겠죠. 부호가 다른, 아 죄송합니다. 부호가 다른 곳이니까 야이 아니면 야이겠죠. 야이 아니면 야이 건데, 자, X축은 이렇게 갈수록 부호가 커지는 거니까 음수 양수란 건 음수 양수 야이 되겠네요. 제2사분면 되겠습니다. 자, 음수 음수래요. 부호 같은 건 야이 아니면 야이니까요. 음수 음수는 야이가 되겠네요. 제3사분면 되겠습니다. 제3사분면 되겠고요. 제2사분면 되겠습니다. 자, 잘하고 계십니다. 양수 양수입니다. 여기 되겠네요. 여기 되겠네요. 그러면 제1사분면 되겠습니다. 자, 음수 양수니까요. 음수 양수 이렇게 해서 여기 되겠네요. 제2사분면 되겠습니다. 자, 2, 3, 1, 2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오늘 4분면 강의를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13강은요 4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4부는 이제 대칭이동에 대해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브에서 뵙겠습니다. 강의님들아 고생 많으셨습니다.